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이 계략을 이용하여서 위 모가지를 땄었는데요. 야들아, 놈이 대가리를 땄으니 이제 중앙프로 찾아가서 놈이 나와 발을 한번 먹어보자야. 가자! 짱조리는 이 기세를 이용하여서 대뜸 1600명인 마적대를 총출동시키는데요. 목표는 오직 하나, 위아지트인 중안푸였다고 합니다. 이 1600명인 마적대들은 이 중안푸성을 꽁꽁 그냥 물 새틈 없이 포위를 하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중안포 안의 위 잔당들은 다들 갈팡질팡하는 거였었는데, 조직이 5대 두목들은 다들 죽을 건 죽고 이 짱조린한테 들어갈 건 들어가서 조직을 리드할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두목들을 대신하여서 이 조직을 냉큼 집어삼키고 싶은 놈들도 있겠죠. 야야, 이 중안포 성은 천하 제일 성세다. 놈들이 암만 강하다 해도 우리가 여기를 버티고 있는 이상 한 발자국도 절대로 못 쳐들어온다. 자, 우리끼리 독립하자. 어떠야? 그러자 이놈들 하우 하우 하면서 다들 지 좋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, 그렇게 놈들이 서문하여자 이 탕하후는 답답해 나는데, 하참 저놈들이 저것도 잔대가리 굴린다야. 야들아, 내 선물 하나 보낼게. 잘 받아라. 에라이차. 탕하후는 위 대가리를 넣은 자루를 이 꽁꽁 묶어서 그 중안포 안으로 획 던져 버리는데, 그러자 중안포 안의 놈들은 에? 이거 뭐지? 하고 열어보더니 다들 놀라서 과당! 하고 뒤로 넘어가는 거였답니다. 그 대가리가 누구 건지 알고 있지? 살겠으면 문 열어라! 문 열어라 이놈들아! 그 탕하후의 목소리는 흡사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렸으며, 이 위 부하들은 다들 그 고함 소리 때문에 놀라서 혼까지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중안포 안의 놈들은 그래도 뭔가 아쉬운지 문을 안 여는 거였었는데요. 하참! 저것도 겁나 어이없네. 알았다, 내 나서보지 뭐. 이어서 처음 나서는 건 인간 백정이 간초시였다고 합니다. 어이구 위에 놈들 다들 잘 들어라. 골문관 밑에서 너네 마적대들의 시체들을 잘 구경했었지 전에? 어? 그 대가리들이 없는 수백 구의 시체는 바로 내 작품이다 이놈들아. 어떻게 너희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니? 그러자 위 부하들은 이 겨우 잊을까 했었던 그날의 악몽이 또다시 생각나는 거였었는데요. 그 수백 구의 대가리가 없는 시신들이 이 산처럼 쌓여 있었던 기억이 떠오르자 더 이상은 못 버텨냈다고 합니다. 다들 살겠다고 달려가서 이 성체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데요. 사실 이러한 인정사정 없는 마적대 놈들이 그 누구 밑에 있는지 뭐가 다르겠습니까? 다 똑같이 사람을 죽여주고 밥을 얻어먹는 거겠는데 말입니다. 그렇게 짱조리는 드디어 위 본거진 이 중안푸까지 차지하게 되는데요. 그리고 투항한 마적대들한테 한 가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. 너네 투항한 마적대들은 잘 들어라. 계속하여 우리 마적대에서 활약은 하든 아니면 뭐 집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든 다 괜찮다. 근데 이 4월 15일 이후가 되어야 이곳을 떠날 수 있다. 다들 잘 알아들었니? 만약 그 누구가 먼저 허튼 수작을 부리게 되면 그날로 그놈을 두동강 내서 저 성문 앞에 대문에 걸어놓겠다. 오케이? 그러자 짱조리니 밑에 행동대장들이 묻는데요. 그녀님, 저 천여명이 넘는 놈들을 왜 4월 15일까지 공짜로 먹여줘야 됩니까? 이제 눈에 든 가시 같은 위인을 먹어치웠는데 이 내보낸 놈은 내보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라고요. 그러자 짱조리는 헤! 위 하나만 갖고 되겠냐? 에? 그 할사즈라 놈은 또 뭐하는 놈이라니? 아니 위에서 얼굴도 본 적 없는 사이인데 그 위한테 들러붙어서 나를 치려고 했던 건데, 그 놈을 그냥 놔두면 내 밤이 잠이 안 올 것 같다. 이참에 그 놈까지 해치우자. 그러자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. 근형님, 하이사즈가 비록 위를 좀 따르긴 했지만 그의 실력은 이 위와 못지않습니다. 우리 마적대는 이 무기들도 허술하고 대포도 없어서 이 놈들과 근접전으로 밖에 붙을 수 없겠는데,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승산이 없습니다. 왜냐면 하이사즈 놈들은 이 도끼들을 주요 무기로 쓰고 있는 도끼파가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짱조리는 하하하, 내 다 생각해놓은 게 있다. 그 하이사즈 놈도 내 손아귀에서 절대로 벗어 못 난다. 그러자 곁에 있던 펑차오 펑춘이 조용하게 한마디 하는데요. 근형님, 근형님이 내린 결정은 저희가 무조건 받들겠습니다. 근데 이 하이사즈만큼은 어떻게 목숨만은 살려줄 수 없을까요? 하이사즈가 비록 러시아 놈들과 한 패거리가 되어서 우리랑은 다른 길로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에는 우리한테 너무나도 잘해줬거든요. 그러자 짱조리는 알았다,
내 두 아우이 멘트를 봐서라도 놈한테 기회를 한 줘 볼게. 근데 만약 이놈이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계속하여 개긴다든가 아니면 무례하게 나오면 그때 가서 나도 방법이 없다. 그러자 펑처는 알았다고 자기가 먼저 잘 얘기해 놓겠다고 하는 거였었는데 이어 며칠이나 시간은 금방 흘렀고 이 4월 15일이 찾아오는데요. 그러자 할사즈는 정말로 이 약속 장소인 차이선 묘에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. 네, 그 시기에는 뭐 전화기 같은 통신수단도 없을 때고 또 이 할사즈의 나와바리가 시골 동네인 부두에 있었으니 위 소식을 알 리가 없었는데요. 할사즈 이놈은 이 무에서는 엄청나게 난 놈이지만 머리를 쓰는 데는 많이 부족하였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짠조리니 위쪽이 포도들을 꽉 잡고 있어서 그 소식이 새어나갈 틈이 없었는데 이 약속한 날짜가 되자 이 하이사즈는 웃음집이 흔들흔들하면서 오는데요. 저번에 펑링거를 치고 중안프를 위 그놈이 차지했었지. 그럼 요번에 짱조린이 쩌우자묘를 치게 되면 그 지역은 내 거겠지?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위와 협상하여서 이 짱조린을 없애면 쩌우자묘 지역은 내가 차지하겠다고 얘기해야겠다야. 내 하이사즈가 그 쓰레기 부두 쪽에서 나오지 못하니 뭐 큰 거지. 내가 이 시내 쪽에 발을 붙이게 되면 누가 내를 막을 수 있는 건데. 뭐 위고 칭막한 산지 거고 그때 가서 확 다 쓸어버리고 이 하이사즈가 전 연영성을 통일해버려야 되는 게 아이가. 야들아 말들을 빨리빨리 재촉해라. 퍼뜩 가서 위 그놈이 쌍판 떼게 한번 봐야 되겠다야. 하이사즈 이놈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지 혼자 상상이 아주 흐뭇하게 잠겨 있었는데 그는 50명이 도끼잡이들을 이끌고 이랬자 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다고 합니다. 이어 위위위 하고 도착하고는 이 자신이 말을 하인들한테 처음 맡기는데요. 아이고 어르신 오셨습니까?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르신. 펑처 펑추인 두 형제가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요. 이 자신이 믿는 두 부하가 마중 나왔는데 뭘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? 하이사즈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 성큼성큼 들어가는데요. 위인은 하이사즈가 묻자 펑처는 헤시시하며 얘기를 하는데요. 네 어르신 이 위인은 금방 달려오고 있다고 합니다. 이 어르신을 보고 안에서 차나 한잔 마시면서 기다려달라고 했고요. 뭐? 그러자 하이사즈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발끈하는데요. 위 이놈이 오냐오냐 해줬더니 에? 이제 내 머리 위에 올라앉아 똥까지 싸자고 하니? 야 아이 되겠다 야. 내 오늘 한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야. 하이사즈가 씩씩거리면서 이미 준비된 루만으로 들어가는데 에? 그 안에서 보초를 서는 마정놈은 한 5명쯤은 돼 보였는데 모두 다 자기가 면목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. 뭐여 왜 다 이렇게 신입들만 있는 건데? 아그들아 이 어르신이 왔다고 위 그놈 보고 빨리빨리 좀 오라고 해라. 하이사즈는 이 한가운데 덩그러니 차려진 밥상으로 다가가서 척 앉는데요. 그래도 이 머리 나쁜 하이사즈는 아무런 이상한 점도 눈치 못 채고 그 밥상 앞에서 흥얼흥얼거리면서 담배까지 태웠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때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한 키가 자그마한 놈이 들어와서 밥상에 척 앉는 거였었는데 어라? 니는 뭐야? 위는 하이사즈는 아직까지 짱조리는 만난 적이 없었기에 그 밥상 앞에 앉은 짱조리는 뭐 알아보는 거였었는데요. 부두 지역이 도끼파 강바즈 하이사즈라. 내 선배님이 이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요. 저는 짱조린이라고 부릅니다. 뭐야? 그제야 하이사즈는 이 재상을 땅 하고 치면서 냅다 일어나는데요. 하지만 이때 하이사즈랑 덩치가 비슷한 싸네가 처음 나서더니 다짜고짜 앉아라 라고 하면서 이 하이사즈의 어깨를 꽉 누르는 거였었는데요. 아야 뭐야 이놈이 감히 나랑 지금 힘을 겨루겠다는 거야? 하이사즈를 지금 꽉 내리 누르고 있는 놈은 다름 아닌 탕알후였었는데요. 하이사즈도 이제 그 힘에서는 그 누구한테도 꿀려본 적이 없는 놈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? 이 탕알후와 하이사즈는 둘이서 손을 꽉 맞잡고는 끙 하고 힘을 쓰는데요. 그러자 이 두 덩치는 서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서로 상대방이 발목을 꺾으려고 안갈 힘을 다 썼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그 두 놈은 누구 하나 꺾이우는 놈이 없었다는데요. 그 둘은 이렇게 깡 힘으로 서로 승부를 보고 있었지만 이 하이사즈 밑에 50명은 이미 짱조린이 부하들한테 제압당했다고 합니다. 하하하하. 야, 내 우리 탕아후 형님이랑 이렇게 힘으로 버텨내는 사람을 오늘 또 처음 보기
알게 되네요. 하이사즈 선배님은 그야말로 이 힘이 천하장사시네요. 그러지 말고 우리 앉아서 얘기나 좀 나눠볼까요? 그제야 탕하후와 하이사즈는 서로 시시거리면서 그만두는데요. 이어 짠조리는 자 선배님 아까 제가 들어올 때 선배님도 저를 못 알아봤잖아요. 말 그대로 우리는 서로 얼굴도 모르는 아무런 원수도 없는 사이인데 왜 위와 함께 저를 치려고 했던 겁니까? 라고 짱조린이 묻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하이사즈는 짱조린아 네 말 잘했다. 위와 내는 오래된 동맹사이다. 내 오래된 동맹이 면목도 모르는 놈을 친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걸 마다했어야 되겠냐? 응? 그럼 그거 의리가 아니지. 네, 이 하이사즈 얘기도 도리가 있었는데요. 그러자 짱조린은 피식 웃는데요. 위는 이미 저희 손이 즉사된 지 며칠 됐습니다. 뿐만 아니라 중안포와 왕하이스, 롱첸스 등 지역들도 우리가 이미 다 접수를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? 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이 하이사즈는 멍해지는데요. 위가 누굽니까? 이제 그 하이사즈의 마음속에는 이 시대의 난세 영웅이 위인데 말입니다. 그 머리가 좋고 세력이 있었던 위가 그냥 이렇게 꺾이었다고? 하이사즈는 아직 현실이 잘 믿겨지지가 않아서 어안이 벙벙해 있었는데요. 이어 눈치를 살피던 펑처 펑춘이 얘기를 꺼내는 거였답니다. 저기 하이사즈 어르신, 짱조린 어르신이 말이 다 맞습니다. 저희가 짱조린 어르신한테 얘기를 잘해서 이 하이사즈 어르신이 나와 바리를 그대로 이어받게 하였습니다. 단 한 가지 조건은 이 짱조린 마적대에 들어가는 거죠. 제발 하이사즈 어르신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라고 하는데요. 뭐? 그러자 하이사즈는 한참 동안을 생각에 잠기는데요. 위도 이놈한테 상대가 안 된다는데 과연 나 혼자로서 상대가 될까라고요. 야야 눈알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. 싫으면 관둬라 이놈아. 이놈을 죽여버리고 조직을 아예 그냥 먹어치우지 뭐. 아까 그 힘이 장사였었던 탕아후가 답답하다는 듯이 나서는 거였었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갑자기 밖에서 움직이지 말라, 움직이면 쏜다 라고 하면서 이 북적북적 거리는 거였었는데요. 이게 대체 무슨 일이라냐? 짱조린과 모든 사람들은 다들 어리둥절해 하는 거였었는데요. 하하하하하하 짱조린아 짱조린, 니 나 하이사즈를 아주 띄엄띄엄 보는구나. 에? 아니 내가 너네 이곳의 상황을 미네 모르는 줄 알았니? 내한테도 너네한테 쭉 심어놓은 첩자들이 항상 있었다 이놈들아. 네 짱조린 지 아무리 입막음을 잘한다고 해도 그 하이사즈가 심어놓은 첩자들이 입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. 하이사즈는 짱조린이 이 위를 친 사실을 이미 모든 걸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역시도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서 이 짱조린을 역광광 시켜놓기로 한 거였답니다. 하이사즈는 신변이 50명의 보디가드들을 빼고 이미 500명의 마적대를 이 평민 복장으로 위장하여서 이 지역에 심어놓은 거였었는데요. 만천하가 다들 하이사즈는 힘만 쓰고 머리는 쓸 줄 모르는 놈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후 바깥으로 나가보자 이 짱조린이 마적대들과 하이사즈의 마적대들 서로 소총들을 들이대고 금방이라도 맞붙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. 하이사즈 선배님 이 엄청난 힘도 모자라서 또 비상한 머리까지 소유하셨군요. 하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서로 맞붙어 봐야 서로 이득이 될 건 없어 보이는데요. 네, 짱조린이 말이 맞았었는데요. 하이사즈가 원래 그렸던 그림은 이게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 방심하고 있는 짱조린 일당들한테 갑자기 들이닥쳐서 총으로 다 제압을 하고 무릎 꿇리는 거였었는데요. 하지만 짱조린한테는 순리에천 이 비장의 카드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. 짱조린은 하이사즈의 이 수법을 상상도 못했었고 자신이 계략이 무조건 먹힐 거라고 믿었었는데요. 하여 위인을 매복했을 때처럼 200명이 마적대만 이끌고 찾아왔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답니다. 그러면 순리에천은 왜 이곳에 갑자기 나타난 거였을까요? 군사 순리에천은 짱조린이 계략에 너무나도 모험성이 크다고 반대했었지만 하지만 짱조린은 그 말을 무시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짱조린은 저번에 자신이 계략으로 이 위인을 꺾고 한창 너무나도 오만해 있었는데요. 하여 조금 더 신중해지자는 순리에천이 건의도 무시하고는 혼자서 밀고 나간 거라고 합니다. 하지만 순리에천은 그래도 걱정되어서 자신이 500명의 마적대를 이끌고 조용하게 매복을 한 거라고 합니다. 사실 짱조리는 이번 사건으로 하여서 항상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요.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 짱조린이 200명이 문 밖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이사즈의 500명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위협을 한 거고 또 그 뒤에 순리에천이 500명을 데리고 나타난 거였답니다. 말 그대로 지금 이 자이선 묘에는
이곳에는 천여 명의 마적대들이 서로 총대를 겨누면서 이 분위기가 한창 긴장되어 있었는데요.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첫 총알을 쏘지 못하고 서로 조준하며 있었다고 합니다. 허허, 짱조린 하던 게 왜 그랬는지 이제야 내 알게 되었네. 이 매복이 밖에 또 매복을 설치해 놓는다고? 내 할 말이 없어. 근데 이 자네 말대로 이대로 맞붙게 되면 우리 두 쪽 다 큰 손해예요. 우리 그러지 말고 이러는 게 어떻겠소? 우리 다른 방식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거요. 자, 이 각자 힘이 제일 센 대표를 뽑아서 맞짱 한 뜨기요. 만약 이 결투에서 내가 지게 되면 짱조리 아우이 밑으로 들어갈게. 어떠소? 근데 감히 나한테 도전할 놈이 있는가? 에? 하이사스는 고의로 탕아후를 째려보면서 도발을 해야 되는데요. 아까 힘으로 붙다가 이 승패를 못 본 걸 끝까지 해보자는 거겠죠. 그러자 탕아후는 아우야, 이 형을 믿지? 냉큼 받아들여라. 내 가서 당장 저놈을 너희 앞에 무릎 꿇려 놓을게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상위 선택이라고 생각하고는 머리를 끄덕끄덕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탕아후도 사기 났었는데, 오케이 좋았어. 어이 하이사즈야, 너 아가리를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먼저 유언이나 남겨둬라. 그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말다, 들었니? 이 둘은 마적대들 싸움답게 말 위에 척 올라타고는 각자 손에 맞는 무기를 척 거머쥐는 거였었는데요. 하이사즈는 도끼파답게 쌍도끼를 꽉 거머쥐고 이 탕아후는 단두대에서 쓰이는 대도를 꽉 거머쥐고 서로를 째려보는 거였답니다. 이어 이라짜 하고 말을 잡아타고 뜨그득뜨그득 하며 서로 무서운 속도로 달려드는 거였었는데요. 이어 각자 상대방이 치명타를 노리면서 이 무기를 휘두르는데 쨍 하고 부딪히고는 말들이 각자 반대 방향으로 한참 가다가 멈추는데요. 이어 말꼬비를 꽉 틀어잡아 방향을 바꾸고 또 이라짜 하고 뜨그득뜨그득 하고 서로 달리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짱조린 마적대와 하이사스 마적대 이 두 쪽에서는 다들 탕아후 비성, 하이사스 비성 하면서 자기 편을 응원해주는 거였었는데, 그들은 이미 모두 다 소총을 내려놓고서 이 두 황소가 싸우는 것처럼 구경을 즐기는 거였답니다. 그렇게 두 시간 동안을 이 말을 타고 꼬박 싸워도 승패는 나지 않았고 날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거였었는데, 야들아 횃불들을 켜서 형님들한테 환히 비추어라. 짱조린이 말이 떨어지자 이리저리에서 이 횃불들이 확확 켜지더니 그 둘을 환히 비춰주는 거였답니다. 이어 탕아후는 무기를 확 버리더니 말 위에서 척 뛰어내리는 거였었는데요. 그리고는 기지개를 쫙 펴면서 이 할사들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였답니다. 말 위에서 백날 싸워봤자 이 승부가 안 나니 내려와서 한판 붙자는 건데요. 하참 요 귀여운 놈 봐라. 오케이 그러지 뭐. 하이사즈도 쌍도끼를 확 버리고 말 위에서 성큼 뛰어내리는데요. 이어 한참 동안 몸을 풀더니 그 둘은 흡사 이 성난 황소처럼 막 달려오더니 서로 어깨를 쿵 하고 부딪히는데요. 하지만 두 놈 다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무릎질을 날리는 거였었는데요. 혹시 싸움에서 이 승패가 안 나서 계속하여 싸우는 걸 얼마나 본 적이 있나요? 탕아후와 하이사즈는 말 위에서 내리고 육박전을 시작한 지도 벌써 1시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승패가 나지 않았고 계속하여 먼지를 펄펄 내면서 싸우고 있는데요. 이 두 황소 같은 놈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꼬박 싸우고 있는 것도 힘이 펄펄 나고 있는데 그 곁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이제 버티기 힘들 지경에까지 되었다고 합니다. 이어 배까지 꼬르륵 꼬르륵 하고 고파지자 짱조린이 나서는데요. 자, 두 형님 3시간을 싸워도 승패가 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 두 분이 비겼다는 걸 이미 안 할까요? 어떻습니까? 이제 술상이나 차려놓고 거하게 한잔하죠 뭐. 그러자 탕아후와 하이사즈는 서로 째려보더니 이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하하하 하고 통쾌하게 웃어대는 거였었는데요. 그럽시다 그러면. 이어 짱소린이 마적대 수백 명과 이 하이사즈 마적대 수백 명은 다들 함께 읍내로 우르르 하고 몰려들어가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길거리 백성들은 다들 기겁을 하면서 길을 쫙 내는데요. 자 아우들, 이 술집이 요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오. 여기로 들어갑시다. 이어 술집으로 들어가 하이사즈는 또 무식한 마적대 티를 팍팍 내는데요. 여봐라, 오늘 여기 어르신들이 이 술집을 통째로 써야겠다. 혹시라도 살고 싶은 놈들은 다들 나가라.
내 딱 10분 줄게. 응? 뭐야? 이거 다들 그쪽으로 보는데. 저놈들 저거 뉘기야. 그거 인간이고 귀신이고 다 도끼질 해놓는다는 그 부두 도끼파가 아이가. 야야 다들 나가자. 그 안에 손님들은 하이사스 일당들을 보자 다들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치는 거였답니다. 그러면 이제 짱조림 마적대와 하이사스 마적대의 단판이 시작되는데요. 그럼 그 둘이 마지막 단판은 좋게 좋게 끝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